여기에서 한 30년 전에 부흥에 왔어요. 어느 장로교회에. 근데 그 목사님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 오자마자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9가지 은사 받은 처녀 집사가 있는데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막 은사 안 받고 9가지 은사 다 받았어요. 오죽하겠어요? 거기다 투시까지 해서 사람 심령 딱 보면 말이야 무슨 죄를 지은지 다 알아낸다고 이러면서 목사님은 아유 나는 목회하는데 그 집사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데 뭐 자기 모르는 거에서 다 가르쳐준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아유 저 암흑의 집사는요 뭐 어쩌고 무슨 죄를 지고 저 암흑의 권사는요 뭐 어쩌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아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죄를 그 사람한테 가르쳐줘가지고 그래. 하나님 직접 가르쳐주지. 응? 무당노릇 하지 말라 이거지. 신명기 보니까는 무당은 돌로 쳐 죽여버리고 점쟁이는 미쳐버리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요. 무당이라는 게 세상 무당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름 가지고 무당노릇하는 거 이건 때려잡아야 되는 거야 아주. 그래서 이번에 영문배를 분명히 받아가지고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예. 분명히 설 자리에 서야 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아닌 거는 손을 딱 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막 심령이 갈급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탁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땡겨가지고는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집사 자랑을 하도 해. 이 목사님이 입에 개거품이 벅적벅적하면서 그 집사 사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내가 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내가 뭘 어쩌려고 또 이런 교회 보내줬노. 그래서 내가 한참, 아이고, 목사님 좋으시겠네. 하나님 멀리 계셔서 좀 힘들고 가까이는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예, 저기, 전사님 좀 그 처녀 집사 데리고 올게. 볼랍니까? 내가 부흥에 가가지고 지금 말이야. 저녁 집회 한 시간도 안 하고 그 여자부터 뭐로 보겠어요? 근데 볼라나 그러길래, 뭐,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 그다 한번 보세요. 이 목사님 막 거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아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후닥당 나가시더니 한참 있다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 응. 키는 나보다 한 뼘이나 더 큰 그 딸이 같은 여자가 하나 들어오는데 까만 치마 긴 치마 입고는 흰 조끼를 입었어. 머리는 이렇게 붙들어 매가지고는 도마핀 하나 이렇게 피 이렇게 딱 꼽았어요. 얼굴은 넓적하니 이만한 저녁 하나 들어오는데 내가 이리 앉아가지고 보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러던데 그래서 내가 예 하면서 그 사람 눈만 바라봐요. 예 요 뱁새 눈을 째려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얼굴을 못 들어 귀에 들어와서 앉아서 휴. 기도라고 있더라고. 근데 벌써 그에게서 사탄이 냄새가 나. 보면 알 수 있고 나는 냄새 나는 사람 벌써 엄청 중환자지. 팍팍팍팍 사탄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목사님이 영적 지도자가 되고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진 자가 이따한테 속아가지고 말이야. 이걸 신격화시키고 있으니 저 목사님을 어쩌고 이번에 하나님 저 목사님 잡으러 나 보냈나 보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가 기도 끝나고 눈을 이렇게 뜨길래 집사님은 좋으시겠어. 9가지 은사 하나 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는 숯강아지 배알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거 봐요. 나 좀 봐. 그랬더니 예. 꿀 앉아. 꿀 앉더라고. 나도 꿀 앉아서. 목사님 꿀 앉으세요. 기도해요 우리. 내가 지금부터 말이야. 당신 9가지 은사 받았잖아. 내가 우리말로 기도하겠는데 당신이 방언으로 받고 그랬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번에 부족한 종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렇게 9가지 은사 받은 귀한 처녀 집사가 왔는데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자가 가만히 있어. 방언으로 하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갑자기 무릎을 팍 칩니다. 하라고! 얼마나 아버지요! 이랬더라고. 방언으로 하는데 아버지가 왜 나오노? 그 다음에 입 딱 다물잖아. 그 다음에 내가 방언으로 할게 통역해.
그냥 방언이 막 폭탄까지 터져 나오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은 기회 줄 필요가 없어. 그 따우는 주여! 하고는 팍! 백살잡 나보다 힘이 곱절이나 세지. 무방비 상태에서 확 잡아야지. 으쌰! 할 때 확 잡아서 팍! 제거는 위에 깔고 탔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팍! 눈, 두 눈에다가 손을 내고 기도. 막! 그 정신환자 기도는 방언 이상 없어요. 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뻗을 때 힘이 얼마나 장사하겠어. 그래서 목사님 두 다리 깔고 앉아요. 그랬더니 예. 그래도 놀랬지. 그 다음에는 계속 기도하는데요. 이 여자 입에서 그 흉악한 냄새가 온 방안에 꽉 차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품 벅적벅적 햇바닥이 이만큼 나오더니 거품이 나오는데 뭐 말할 수 없어. 거품 침이. 그래서 목사님 나가서 대야 가지고 와요. 대야 가지고 왔어. 여기다가 다 대했어. 야,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거품이요. 대야에 반대 하나 터져. 응? 잠자고는 어둠이 빛이 들어가니까 견딜 수 없어 나오는 거지.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광선이 비칠 때 악한 어둠의 세력에 절대 배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 우리 아버지는 최고야. 하나님은 최고야. 천지의 창조주야. 이렇게 굳세게 믿어. 이 귀신 마귀 때가리야. 여기도 지금 귀신 들 사람 몇 사람 있잖아. 떠나가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요. 절대 오래 머물러. 내가 제 정체를 알아버렸는데 정체를 알고 내가 배격을 하는데 어떻게 붙어있어. 오냐 오냐 하니까 달라붙어 있잖아요. 나 집회 갔다가 그냥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얼마나 계속, 나도 땀 났어. 난 그래서 환자 기도 잘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좀 진액에 빠지니까. 그래서 집회 가서 그런 기도 해주고 나면요, 설교할 때 힘이 없어요. 첫날부터 목사님이 그 열 데려와서 할 수 없이 했어. 그러고 나서는 내가 그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목사님 보내서, 목사님, 9가지 은사 받은 사람 이랬습니까요? 영분별 하세요. 목회하려면. 아이고. 목사님이 얼굴을 못 들지 뭐야. 이 싸우를 나한테 자랑시키는 건 목사님 뭡니까? 내가 지금 9가지 은사 받은 사람이 이런 흉악한 냄새 좀 맡아요 못 맡아요? 맞는데 이게 뭐야 이게? 대야에 흘러나온 게 이게 뭐냐고. 이게 반대야가 이게 더러운 게. 이 사람 노는 꼴 봐. 얼굴이 막 불덩어리 된 거야. 불덩어리.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정체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능력을 믿으며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무시하고 막 그래버리면 이 마귀가 들러붙어 있을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냐고 오냐니까 들러붙은 거 아니야? 가는 천하부터 그냥 작사를 내놨어요. 근데 그냥 푹 잠이 들었어, 이 여자가. 병들어서 나을 때도 내가 잠이 12시간 자고 나니까 다 난 것처럼요. 귀신도 그렇게 한잠 자니까 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저녁 시간이 다 됐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회를 하는데 설교 한 3분의 1쯤 하는데 그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부시시 한잠 자고 나니까는 교회 나오더라고. 자 뒤에 앉아서 얼굴을 못 들어. 하나님 노릇했지. 목사님 꼭대기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한 거야. 내가 보니까 어느 집사가 얼고 내가 보니까 어느 권사가 어떠고 내가 보니까 어느 장로가 못됐고 요거 다 일러써가지고 목사님과 성도 사이가 이간질해가지고는요. 아이고 그런 일도 다 있어요. 야 집회 56년 다니면서 무슨 꼴을 안 받겠어요. 내가 희미하게 해가지고 가서는 밤낮 잡힌다고. 그러니까 이거 때리잡으려면요. 여러분 귀신아 물러가라 사탄이 나가라 이래가고 놀고 앉았네 이러죠. 말 들어요. 물러가 잡아 그냥. 그게요 틈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틈을 주지 마세요. 세상에나 마귀에나 남녀간에도 틈을 주지 말어. 눈이 해롱해롱해서 쌀만한 동태 눈깔 같으니까 남자들이 유혹을 하고 그러지요. 성인이 바짝 새리고 독살 들은 여자한테 누가 찝찝거려요. 헬레레 하니까 뭐가 기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지조, 정적,
정확하게 사탄이 이단이 아무리 뭐라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해도 흔들림이 없는 여기에서 요동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세 신앙을 가져야 될 줄을 믿고 남녀간의 문제도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 한자리에 이랬듯이 모든 남자들이 형제고 여자들은 자매고 이런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와 교제가 오래오래 갑니까 하면 벌써 눈가리가 이상한 게 들어가가지고 마음이 이상하게 들어가면요 니 짓고 나 죽고 집안 죽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응?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고 마음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고. 응? 옛날에 소련에 러시아 우리 남편하고 여행을 갔는데요. 야 미국 백인에 지금 백인 미국 백인 아니 미국은 잡종인데 러시아 진짜 백인이야. 얼마나 깨끗하고 미끄러고 잘났는지 같은 여자라도 반할 정도로 아주 뭐 흠잡을 데 없어 쫙 빠져서 아주 빠져 그냥 그런 여자들이 뭐 저기 핫팬티 같은 거 흔들거리면서 나가는데요 나도 아이고 저거다 되면 나는 쪼다다 쪼다야 이러고 한데 우리 남편이 같이 가다가 혼이 반은 빠져가지고 헤이 하고 섰더라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는요 얼른 가방 안에 종이 한 장 꺼내서 사인펜 굵은 거 있잖아 사인펜 거기다 그랬어요. 임자 있음 노 터치 써붙여놨지. 그리고 한참 멍청하고 있길래 그 덩어리에 내가 붙여주는 것도 모르고 썼어. 그래서 내가 그냥 갑시다 그냥, 어? 뭘 그렇게 혼이 빠져서 보는데 목사가 그랬더니 어 이제 이쁘잖아 그럼 이쁘면 가. 눈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야.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 생각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은혜의 사람, 구원받을 사람, 천국의 백성은 생각 하나, 마음 하나, 말 하나를 전부 가려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교통한 사람들 오래오래 가지만 다른 게 딱 잡스러운 게 끼어놓으면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야. 싹 끝나는 거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 말씀 100번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2000마리 돼지 떼를 갖다가 바다에 몰살지언정 그 속에서 괴롭히는 영혼을 구원하니 이미 주님께서 그 귀신 보고 나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말이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 원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랬어. 벌써 알았어. 예수 명예가 나왔거든. 뭐, 나와라 이렇게 악을 요새는 얼마나 풍사들이 악을 써야 아주 능력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 이미 아무도 못 알아듣게 혼자 그 귀신 보고 명한 거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이게 은혜에 이렇게 저게 처음에는요 능력 받았다고 아주 그냥 이게 집회 가게 되면은 그냥 이게 안수를 할 때에 아주 악을 썼어요. 그때는 뭐 마이클 시절도 별로 안 좋을 때니까는 나는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내가 내쫓는 것처럼 악을 쓰는데 그 다음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할 때 네가 고성을 질렀다고 그게 고성이지 그 영성이냐.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너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만 알아라. 지폐가 능력이 있어 행하마니요 잡으신 손에 능력이 있지 아니하느냐. 이런 깨달음을 항상 그의 깨달음을 주셨어. 어디 누가 날 보고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요. 내가 헛길로 가고 꼴값 들고 육값으로 막 나갈 때 하나님이 날 깨우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삐딱해진 것을 건방이 그냥 충만한 것을 알게 하셔. 그래가지고 얼마나 회개라고 통곡을 하고 그 뜨거운 눈물이 그냥 막 가슴에서부터 젖어 나올 때에 야 하나님이 그 중심에 회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하면 너무 억울해서 아이고 내가 무슨 팔자가 더러워서 저런 놈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요 모양 욕걸로 살았는지 혹나이가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겁질려고 우는 거는 미움받아 이러더라고요. 남편 겁주려고 우는 거래. 아이고! 하면서 우니까 그 여자가 시겁들지 말래요. 여자가 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동정을 받으려면 아주 미덕 있게 우르래. 나한테 우는 것도 미덕 있게 우르는 소리 처음 들어봐서 미덕을 뭐 어떻게 미덕하노? 여자가 우르려면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야. 그러고는요, 흙소리만 나래요. 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어깨를 살짝, 살짝.
이러면 남자의 무쇠 같은 마음도 녹아진대. 응? 으아! 그럼 총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댄서방 만나서 개인 교수를요, 47년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시로 성령님이 남편보다도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깨우쳐 주셔서 나는 그게 감동스럽고 감격해가지고 오늘이 내가 된 거지. 안 그리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여자들 강사들 봐요. 혜성 같은 스타같이 막 나타나서 은사가 나타나고 생 난리치다도 얼마 없으면 벌써 안 보여요. 어디로 갔는지. 돈 나는 훑어갖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갔거든.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씌워지고 씌워져야지 저를 위해서 써먹어가지고는 은사를 팔아먹는 자가 될 때는 이건 심판이야. 아주 무서운 심판이야. 어? 그래서 나는 나중에 산수갑선을 갈지라도요.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고 현재가 내가 아니라다 해서 나중에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요. 어? 뭐 붕에 마에 했다가 천국 간다는 말 없거든요. 일절도. 그래서 내가 1년에 부흥회를 몇 번 하고 성경 신약을 몇 번 보고 구약을 몇 번 보고 이걸 다 기록해 놨지. 그때는 한 번에 기도 막 아버지 하는데요. 뭐가 펄렁펄렁 하길래 봤더니 내가 그거 기록한 거. 1년에 몇 번 부흥회를 하고 몇 사람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신약을 몇 번 보고 구약을 몇 번 보고 그 기록한 게 펄렁펄렁펄렁. 너 이거 왜 기록했냐고 그러더라. 아니 그냥 뭐 얼마나 했나 보려고 그랬죠.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네 자랑하려고 그랬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야, 싹 그늘로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밥이 없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대 어긋남이 없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까 싶어서 애써보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귀신의 소리도 허락하셨어.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저 돼지 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허락하신지라. 난 여기서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도 들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간과한 소리를 어찌 안 듣겠냐고요. 아그스가 주야 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야. 영혼 생각 정신으로 이 중심을 드리는 간곡한 기도는 진실된 기도는 위선과 거짓이 없는 기도는 겸손하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꼭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 이 기다린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말이야. 기다림이 없이 우린 미쳐나가 자빠지게 생긴 거예요. 기다리지 않냐면은.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산에서 내 나름대로 주여 악도 쓰고 발광을 하고 별짓 다 해서 그냥 기도를요.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뭐 얌전하게 이렇게 어제 누가 오신 분이 계세요. 어제 조금 유명한 분이 한 분 왔다가 하셨는데 그 사람은 좀 신분이 더 엄청 난 사람이 부인이죠. 지금도 뭐 큰 학교 이사다니고 그런 분이 밤에 차를 몰고 이게 조금 막 찾느라고 애를 쓰고 파킹할 데가 없어서 애를 써서 조금 늦게 돌아왔지만은 그 양반이 그냥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에 와서 설교는 딱 한번 들었지만은 이 집회한 건 처음 온 거예요. 그게 구경하러 온 거예요. 저 촌스러운 여자가 집회를 한다는데 어찌하나 하고 보러 온 거지. 와서 기절 촛불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랜지 모른대요. 이렇게 생긴 여자가 아주 흰옷을 입고 생긴 모습은 얌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모두 복받으세요. 이렇게 한 게 이 스타일이 많은데 했더니 놀라가지고 꼭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나 자기는 충격을 받고 놀랬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온 집사가 하는 말이 아 자기도 너무너무 오늘 그냥 굉장히 도전을 받고 가고 놀랬는데 아 그냥 참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보니까 얼굴이 점도 좀 있고 하니까 그 점만 빼면 좋겠다고 그러길래 점 빼러 가다가 눈요 눈이 하도 이 꺼풀이 내리덮여서 성경 쓰는데 좀 힘들길래 눈을 좀 올리려고 갔더니 딱 주사 한 대 맞은가 그냥 심장에 뛰어서 가더라고요. 나는 눈 수술하러 갔다가요. 죽는 줄 그날 요단강 간다가 만나리 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지 않아. 지극히 적은 것 같아도 저는 거기서 은혜 받은 게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무심하지 않으셨고 이런 적은 문제까지도 개입하셔서 나에게 간섭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남의 새끼는 코를 지지를 흘리고 궁지에 내놓으면, 에이구, 저놈의 애미는 뭐하고 자빠진다라고 애 새끼를 저 따로 저러네. 이러지만, 내 새끼는 그런 말이야. 누가 볼까봐 놀래가지고 코를 풀어주고 닦아주고 막 난리잖아. 발이 치켜 올려주고 이러잖아. 그게 애미고, 내게 속한 자야.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습하시는 거야. 이게 비유를 들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느낄 때 세상 사람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느끼지 못했을 때 괜히 뭐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하고 그랬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깊고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무엇이 불만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과 감사를 느끼고, 야, 이런 귀신 들린 자가 간구하는데도 주님이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듣겠냐. 금방 내가 기도를 하고 절실하고 급하고 막 조급하고 이런 사건이 터져서, 아이 빨리 좀 도와주라는 일이 있을 건데, 하나님 나도 기도를 그렇게 하지요. 산에서 근게는 그렇게 얌전히 기도를 못해요. 그냥 막 얼마나 바닥을 헤맨지 눈 온대요. 눈 위에 그냥 아무것도 안 깔고 그냥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발이 동상이 다 걸리고 난리가 났었고, 또 이 여름철에는 막 밤새도록 기도 신발 벗어놓고 기도하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신으려면 신발에 이슬이 젖어가지고는 발을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럼 그래서 주르륵 물 짜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신고 내려오고, 발이 통통 부어가지고서는 보선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면도칼로 보선순을 해가지고는 발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보선 말려가지고 한 컬레밖에 없으니까 그걸 또 꼬매가지고 신고 올라가고 이랬어. 그게 내 생각에는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 하나님도요, 양심적으로 생각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래, 늦게 응답해서 되겠느냐고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이랬어요. 꼴값이 연그러서 막, 아이고, 웃기는데 하나님이 그거요, 다 그냥 가만 보고 계시더라고. 주여 박았으면 좋겠는데도 참고 기다리시면서요. 그런 그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나의 허점과 모순과 단점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듣고 있지 않냐. 우리는 기도해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인도에 주마하셔서 금방 뭐가 되는 줄 알았어. 가나안 복지를 확 들어서도 막 신난 줄 알았더니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430년 되는 그 나라야 출애굽을 하고, 거기서 그 집에 여러분 430년 만에 무슨 기도가 그렇게 늦게 이루어지겠냐고요. 금방 가난 복지 가면 난리가 날 줄 알았더니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리면서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 다 때려잡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는 20세 미만의 청소년, 순수한 사람들만 이렇게 주님이 이끌으셨어요. 우리는 나이는 많아도, 직분은 가졌어도, 경험은 많아도, 세상의 교회 지위와 세상의 직, 모든 자기 위치는 어떠할지라도,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면요, 때가 되면은 생각도 못하는 하나님이 날 보고 그래서 옛날에 하도 울면서 배가 고파서, 하나님 밥 좀 내게 주라고요. 하나님 뱀 먹여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너무 참 치사하고 더럽네, 이렇게 봐봐라.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는 쑥을 뜯어먹고 산나물 뜯어서 된장에 짜게 무쳐먹고 짜야 물을 마셔야 배가 부르니까는 그래 먹고 살았어.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지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래. 뭐가 체면에 뭐 밥 삶아주냐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수술할 때 그냥 들어가다 똥을 쌌거든요.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그랬더니 날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 똥을 쌌다 소리를 그렇게 강단에서 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똥과 같이 영원히 망하더라 하는데 왜 그래요. 또 내가 막 이래가지고 자빠졌다 했더니, 그래 자빠졌다 소리는 하지 말라 그래. 선생도 많아. 그래서 아니 이사야 40장에 보니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며 자빠져도 자빠져도 자빠져도가 나왔던데요. 내가 그랬지.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 지나친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 남 가르치려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조금 아는 걸로 써먹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무식하면 어때요? 전 모르면 어때요? 주님이 뭐 너 은하 명문 출신이냐 똥통 나왔냐 이거 주님이 물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 속에 마음의 성전에 내가 네 마음에 좀 들어갈 자리가 있냐 물으시는 거지. 다른 거 안 물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도 너무 자기 위치 자기 도살이고 자기 누구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괜히 그렇게 나발 불지 말라고. 그거는 나발이야, 나발. 쌍나발이 아주 불어야 되겠는가. 내가 쌍나발 개나발을 많이 불었거든. 그랬다가 하나님 날 주둥이를 치더라고요. 한 번은요 뭐 잘난 척 하고 떠들어댔더니요, 아, 이 주둥이가 부어가지고 내 돼지나발도 그런 돼지나발이 없어. 그건 꼭 삶아서 썰어먹어야 돼 아주 나. 얼마나 부었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몰라서 까불고 앉았지요. 사람 끝장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될 만한 건 싹부터 본다고 하나님이 그것도 이 쓸만한 사람이 까불면 이건 아구통을 돌려놓는 거죠. 그러고 보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얻어 터졌겠어. 아이고 꼴값이 육값이 돼서 막 나가는데 하나님도 못 말리더라고. 내버려 뒀다가 발길로 팍 차듯이 그냥 퐁 나가 자빠지게 만들더라고요. 죽음의 고비를 10번 이상 제가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고요하고 그렇게 평안하더라고요. 죽음. 다 죽고 가는데도 병원 입원하라는데도 난 복음이 미친 사람이라 북미를 가려고 하면 이 티켓팅 하려고 탁 하니 공항에 가서 표 끊으면요 이제 좌석 받아가지고 돌아서면서 나가 쓰러지고 뭐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쓰러지고 이머전시로 실려가려면 뭐 얼마나 실려간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 길긴 생명이 안 죽고 살아가지고 지금 시간을 가지고 어제도 말했지만요 무선 일구까지 병으로 다 죽었던 나라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어제 그거 잊어먹어서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천국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왔는데 여기 내가 서 있는데 고난의 졸업이다 그래 아멘 그랬더니 그 흰 치마 조거리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면류관을 쓴 내가요 아멘 하니까는 그 그만한 큰 덩어리가 요렇게 작아지더니요 쏜살같이 내 입으로 싹 들어서 내가 꿀떡 생겼어요. 영혼을 받은 거지 이제. 꿀떡 생기고 눈을 뜨고 보니 병원이 입원실이더라고. 그런데 혼이 들어와서 숨을 쉬니까 우리 남편이 거기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지. 여러분 이런 남의 얘기가 아니고 소설책이 아니잖아.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시청각 교육하듯이 내가 직접 당한 일을 이렇게 간증하는데도 멍청해가지고는 아직도 자아가 안 깨져가지고는 그 못 믿으면 때려잡아 죽여야 되는 거야 나중에. 내가 이런 말 할 때 주님 속이 시원하지 싶어요. 똑바로 말해요. 유식한 말 못하니까요. 예. 야, 성경에 보면 얼마나 혹독하게 말씀하신지 알아요. 그 미워성 아니잖아. 막 사랑하니까 막 질투의 불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는 막 그냥 당신을 버리고 딴 짓 하는 게 막 질투의 불이 터지니까는 막 그들에 대해서 아 엄청나. 그 성경 보면 나는 막 으찔으찔해요 아주. 근데 뭐 야단을 쳐도 말이지 뭐. 자기 자존심만 상하면 삐져가지고 삐딱해가지고 나가지. 한번 어디서 가서 샌프란시스코 집회 갔는데요 아이 저 뒤에는 여자가 그게 여전도 회장이야. 낮에 밥 한 더 번 먹어서 얼굴을 아는데 앞자리도 안 하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오자마자 앞자리 비었는데 뒷자리에 앉아는 사람이 죄가 많든지 빨리 나가려 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요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딱 남의 뒤통수에 얼굴을 가리고 안 내놓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오늘 정말 이 집회의 타겟은 제 여자다. 제가 잡아야 되는데 이름만 보고 가만 한 30분 가다가 말고 얼굴 좀 내놓으라고 이랬더니요 가만히 있어요. 남의 뒤통수에 얼굴을 가린 자는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얼굴을 내놓으라고 이래도 안 내놔요. 딱 나가서 얼굴 내놓으라고 얼마나 크게 놀랬던지요. 좋게 말하면 안 돼. 우리 남편이 포부대 대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말을 안 들으면 때려라. 때려서 안 들으면 쏴라 이런 게요. 난 그래서 쏘는 거지. 근데 이것이 죽이는 수총이 아니야.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탁 바라만 명중하면요 정신이 불쿵 나가지고는요 바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말도 허락하신지라. 어디로 가라고 그랬다고? 돼지떼. 돼지 새끼 같은 것들 얼마나 많아. 우리는 사람 새끼가 돼야지 돼지 새끼가 돼서는 안 되잖아.
난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니, 돼지가 몇 마리인데,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2,000마리요, 2,000마리. 그러니까 2,000마리요. 2,000마리 속에 돼지 군대 귀신이니까, 들어갈 때는 먹당 다 들어가서요, 돼지가 귀신이 들어간 게 정신없이 내려가서 바닷가에 몰살을 했단 말이야.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이면서 그 영혼을 뽑아내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눈물이 안 나겠어요? 목이 안 메겠어요? 이렇게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그라사인에 있는 귀신들의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렇게 주님이 귀하게 2,000마리 2만마리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을 정말 이걸 실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까이 가까이 점점 더 십자가로 나오면서 예수쟁이가 돼야지 교인이 되지 말고 말입니다. 금전은 인격의 시험품이라는 말이 있어요. 돈 가지고 그 사람 달아보면은 그 품성이 나오고 그 인격이 나온다 그래요. 없는 사람 때려 죽여도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만은 있으면서도 치사하게 노는 사람은 참 복 까부는 거고 그 돈이 자기 돈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가난한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부흥회 할 때도 가난한 게 예? 아주 부흥사들이 아무도 안 가는 그런 산골교회를 한국 강산을 다 돌아서 그래서 내 가슴에 한국이 있어요. 내 가슴에 조국이 있고요. 미국을 아무리 나가도 미국 유럽을 나가도 나는 이 한복을 입고 나가고 머리를 이렇게 쫑을 치지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예, 너는 대접, 주의 종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입장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형편과 여건이 되면 네가 남을 좀 도울 수 있는 손을 펴라는 것이 25살 어린 나이 그때는 쑥 뜯어먹고 있을 때예요. 응? 산나물 뜯어먹을 때인데 그런 하나님의 지시가 오길래 내가 주여 입장을 바꿔라고 생각해봐요. 아니 내가 줄 게 있어요. 먹을 것 없는데 있는 사람한테는 말하지 나한테 그런 말 말씀해주면 이래서 근데 그게 가슴에 딱 못이 뱉겠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원주를 안 갔어. 원주 어쩌네 첫날 어제 새벽에 하려다가 잊어버리고 원주 소리만 하고 말하는 얘기에 내가 목사님 보고 아이고 내가 깜빡해서 그거 안 했어요 했더니 날 보고 아이고 깜빡깜빡하냐고 그러시더라고. 원주에 감리교예요. 감리교예요. 그 감리교회가 이름이 삼천감리교예요. 삼천감리교회에서 그 교인들 한 200명 되는데 삼천감리교회길래 내가 아이고 믿음도 좋지 이 200명 갖고 언제 3천명 되려고 삼천감리교회를 했노 이래 웃었어. 그랬더니 이번에 44년 만에 갔더니 4천명이 됐더라고요. 4천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감독이더라고. 감독이더라고. 근데 그 교회 200명 있을 때 부흥회 갔었어요. 27살 때지. 그래 부흥회 갔는데 권사님하고 한 자리 이렇게 자고서는 새벽 기도를 가는데 뭐 요새처럼 뭐 차가 와서 데려갑니까? 이런 좋은 방을 어디서 줘요? 누가 줘요? 안 주죠.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둘이 같이 사서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어제 저녁에 배가 탈이 나서 새벽 기도 못 나갔대. 그만 계세요. 내가 혼자 갈게. 그런 교회 15분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새벽 공기가 난 너무 좋아요. 이 새벽 공기가. 새벽 기도 해본 사람만 알아요. 방에 딱 밖에 탁 나와봐. 그 싸늘한 새벽 공기가 얼마나 심령도 영혼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그 호흡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기쁜 마음 말할 수가 없고 막 내가 그게 기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이런 거 한 걸음 한 걸음 위해서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 원주에 외등 하나도 없어. 가로등 하나도 없고 차 하나도 서 있는 게 없어. 그냥 빈 길이요. 그 넓은 길을 한 걸음 예수와 한 가지 막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이래 아이고 빌어먹을 것들 잠만 자 받았다고 이 새벽에 새벽기도 하면 얼마나 복을 딸 텐데 참 나는 복 받았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고 자빠져 자고 앉았네 뭐다 이렇게 그 새벽기도 조금 하면서도 그렇게 꼴값을 금방 뜬다고요. 나만 새벽기도 나가는 것 같고 저 전부 자빠져 자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한 걸음 이러면서 가는데 한참 성령 충만하고 신나는데 누가 여기 뒤에서 나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두 걸음 하고 돌아봤더니 웬 여자 하나가 희끄무니한 아주 새벽인데 별빛만 있었을 텐데 그래서 돌아보니까는 여자가 날 보고 나 좀 보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좀 미안하지만은 내가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냥 좀 도와달래. 이야 성령 충만했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신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호주머니 사정도 시원치 않거든. 언제나 넉넉하지가 않았어. 그 교회 감상금 내는 거 이외에는 돌아올 때 주는 돈으로 내가 자비하지 이러고 그러고 살 때요. 지금 거기다 대면 부자지 아주. 그랬는데 내가 예수 한 가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슬퍼서 싸늘해져가지고 내가 돈이 없는데 100원짜리 몇 개밖에 없고 부산은 470원인데 이 1000원짜리는 누구 줘야 할 돈인데 금방 몇 가지 생각을 그냥 다다다다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하는 성경 말씀 또 하필 그때 왜 생각이 나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를 드려요? 벌써 쌍통이 걸려가지고 말하는 게 더 투명스러워. 얼마를 드려요? 조금 전에 부던 찬송 부르는 사람하고는 달라 이거는. 얼마를 드려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나 그게 좋아가지고 1000원만 주세요 이래. 아니 부산이 470원인데 1000원만 달라는 게 뭐 여기 후생사업을 해도 한참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도덕년이네 이거. 아니 470원 돌려도 내가 줄까 말까인데 뭐 이런 소리나 싶었지만은 이 줄 때는 그냥 깨끗이 주자 이런 생각에 나가서 기분 안 좋은 얼굴로 착착 가방을 열고서는 이따가 누구 줘야 할 그때는 100원짜리 지전이 있을 때요. 바닥바닥한 거 2000원 누구 줘야 되거든. 그걸 이래가지고 탁탁탁탁 10장을 해서는 탁 주는 거예요. 자요. 주는 태도가 벌써 완전히 빵점이야. 자요. 나 이거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는 또 들먹이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꼴값이 아이고 돈 1000원 주면서 그렇게 웃기다. 그니까, 그니까요, 얼른 그 돈을 봤더니, 바닥바닥한 새 돈이니까는 탁 겹치더니, 호주머니 싹 넣는데, 아주 싸가지더라고요, 속으로. 샹이 나가더라고요. 이래 돌아서는데, 두 발짝 갔는데, 이 여자가, 아유, 아주머니, 한 번만 더 보세요. 이러길래 나는, 니도 양심이 있지. 500원 도로 주려고 그러지. 너 1000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생각이 또 금방 들어. 그래서, 왜 또 보잔데요? 은근히 기대하면서. 왜 또 보잔데 했더니 아유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한 300원 더 있어야 되겠어요. 이 300원이 넘어졌어. 어, 이야 1000원까지도 억지로 준 거요. 근데 300원 달러한테 육성이 박에 폭탄 터지듯이 이 속에서 와다다다다다 나와주니 이거 봐요. 내가 등신이라서 돈 준 줄 알아. 예수 믿기 때문에 줬단 그러나 말이여. 부산까지 470원이야. 당신이 530원 후생사업했어. 뭐 300원만 더 줘. 양심이 털이 났지. 도로 달라 하기 전에 얼른 가란 말이여. 얼마나 숨도 안 쉬었어. 원피스 자꾸 내리듯이 말을 한꺼번에 다 했어. 그때 여자가 뻥 쳐서 쳐다보더라고. 속이 후련하더라고 아주 그냥. 에이 시원하다 그냥. 300원 때문에 할 말 다 했다 싶어. 딱. 딱 두 발짝 뛴데 성령님이 가라사대 샤 전광석화 같이 와요. 너 그게 뭐냐 내 모습이. 그래서 딱 섰는데 달라면 주는 거지 너한테 더 있지 않냐 천원. 근데 왜 이렇게 악을 썼냐. 내 그 치사하고 육값 떠는 모습이 그대로 내가 느껴지면서 그래서 에이 그래 주자 막 질려가지고 주자 봐요 줄게. 그리고 딱 가방 열면서 죽게 했더니 이가 온데가 안 되고 없는 거 아니야. 두 발짝 사이면 2초 안 돼요. 그 넓은 길바닥에 들어갈 골목도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소름이 끼쳐 내가 생각하고. 봐야 죽게! 딱 했는데 없더라고. 그게. 은근히 좋더라고. 없네 뭐 줄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줄라 했는데 없네. 이거 받아가 했는데 그냥 가면 아이고 뭐 잘 됐다. 없네요. 딱 잡고 돌아서는데 성령이 여러분 날카롭게 눈이 닦인 자여 내 앞에 보내본 천사를 그런 식으로 대우했느냐. 나 그거 잊을 수가 없어. 눈이 닦인 자여 내 앞에 보내본 천사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느냐 그래. 그래서 나, 아니 천사라니. 다시 놀래서 돌아봤더니 천사라니. 그렇지 1, 2초 동안에 어디로 증발이 됐나 이거요. 들어갈 골목도 없는데. 그런 천사 같지는 않던데 꼭 거지 같던데. 근데 천사래. 그는 정확했어요. 컴퓨터 탁 꺼듯이 눈이 닦인 자여 내가 눈이 닦인 자여 내 앞에 보내본 천사를 그런 식으로 대우했느냐. 완전히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야 주님 눈밖에 난 것 같아.
너 따오가 무슨 강사냐? 가서 무슨 주댕이로 말을 할래? 이 위선자야.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던지 몰라. 그래가지고 힘없이 새벽기도에 가가지고선요, 이 봉투에다가 돈 1,000원을 맞아 넣었어. 그러고는 뭐라고 썼는지 알아? 하나님, 이거 맞아 받으시고 아까 그건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헌금 정리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거 뭔 사이인가 모르지 않겠어? 그런 지가 45년 된 얘기요. 눈이 닿긴 잘해. 내 앞에 버려온 천사를 그런 식으로 대우했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날 엎드려 기다길, 주여, 주여, 죄송해요. 그런데요, 내가 천사인 줄 알았습니까, 뭐? 천사인 줄 알았어 봐요. 처음부터 2,000원 다 줬지. 개소리 안 하고 내가. 날개만 달고 왔어 봐요. 벌써 내가 주었지요. 그런 말 같자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는 철없는 시대를 지나면서 실수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아이, 왜 이러니 제가. 이럴 정도로 제가 그렇게 바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 요 한 가지만 딱 봐. 다른 건 볼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쓰셔서, 오면서 이제 80이 다 돼가지고서 이제 철이 쬐끔 날라고 그런 게 언제 철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뜻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뿐이에요.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돼서, 어제 말마다 누구 괴신에게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 누구에 속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속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많은 교회 중에 얼마나 교회가 많지만은 하필 사랑의 교회, 이 사랑받 교회에다 하나님 딱 속하게 만든 건왜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랑받 교회라는 건 사랑교회도 아니고 사랑받치면요, 전부 사랑 덩어리라 소리요. 여러분이 이 교회 이름값을 하시고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돼서 오는 사람마다 품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 누구누구 따로따로가 아니야. 따로가 아니야. 여러분 한분한분 이름을 다 부르면서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돼지 새끼 2,000마리, 2만 마리를 던지고도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이 책임지고 꽉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꼭 명심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삶에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저 앞에 가까이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한 가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런 심정으로 가고, 혼자 믿음 좋은 척 은혜 많은 척 하지 마시고 옛날에 받은 은혜 갖고 옛날에 놔둘 때는 이따 소리 하지도 말아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현재지 어제가 아니야. 신앙은 현재요. 오늘, 오늘, 오늘이,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에, 바로 연결, 연결, 연결 될 때, 내일이란 미래에 소망이 있는 거지. 오늘 없는 내일에 무슨 기대를 하겠느냐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정신이 온전해,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린 다음에,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 앞에 앉은 것을 온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이 시간에 크고 작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어두움. 내 생각을 흩어놓고 나를 혼란하게 만드는 마귀 사탄이나 귀신의 세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여러분이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 배신할지라도 주님은 1분 1초 1각도 우리 곁을 떠나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여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너는 세례가 너는 자격 없어. 너 따오는 내가 이제 구원 안에 이러지 않으셔요. 끝까지 끝까지 우리 영혼을 바라바 같은 죄인도 주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노임 받고 나서 그 사람이요, 그 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한테 흉악한 죄인이 풀려난 걸 알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미친 것처럼 그렇게 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라보다 더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의 참사랑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영혼이다 생각, 함부로 학대하지 마세요. 자기를 착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병이 들어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만병의 대의사 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 서 있잖아요. 내가 그 무서운 병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사람이요. 사형은 너는 병원에서 너는 죽어. 한 가지도 아니야. 암병에다가 부터 하여튼 폐결핵에다가 엉망엉망 칭찬된 이 육체를 갖다가 용문산 그 은혜 구덩이에 가서 다 났는데 나는 한 가지도 못 난 거 아니요. 산 꼭대기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한 가지 딱 보는 거였어요. 하고자 하는 거, 죽게 아니면 까무르치겠다. 희미하게 주님이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실 테면 주시고, 이래가. 뜻대로 해서는 안 돼요! 도와줘야 된다고요! 그것도 도와주세요. 이미 동정 못 받아야 악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강하게 내 영혼을 딱 잡고 있어가지고 내 두뇌를,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잡고 있어서 죄가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끝까지 늙어도 곱게 늙게 하시고 아름답게 늙게 하시고, 겉사람은 후피 하나, 속사람 날로 세우는데 그 사람도 후피하지 말게 하시고 추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시고, 주여 내 눈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흩어지거나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개년 쌍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기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자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강사의 허무, 허점과 모순과 약점,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나에게도 저런 모순이 있고, 나에게도 저런 생각이 있고, 나에게도 저런 거 있다 생각하면서 공감대를 느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많이 보시고, 아, 2000마리라도 때려잡아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기서 뽑아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도 그 2000마리 더 되는 세상 악, 죄악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고 끌어내고 이 시간에 앉혀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도 1분 1초 1각도 주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생각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고.